앞서 예고편으로 만나보셨던 홀리모토스와 그 다음에 파리 폭네프 다리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친숙한 폭네프의 여인들입니다.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은 드니라방이라는 배우가 공통적으로 출연을 하는데요. 드니라방 이 영화에서 제가 가져온 클립들을 보시면은 드니라방이 거의 무용에 가까운 움직임을 그 연기로 표현을 합니다. 근데 드니라방이라는 배우 자체가 무용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무용들을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독보적인 배우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레오스 까락스 감독이 영화를 처음 볼 때는 10대 후반, 20대 초반의 영화를 주로 보게 됐는데 그 당시 빠져있던 영화들이 무성 영화였다고 합니다. 이제 소리가 없고 움직임으로만 이제 전달을 하는 영화들을 주로 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움직임으로 어떤 영화를 표현하는 것들이 좀 익숙했고 드니라방이라는 좋은 배우를 만나면서 이 영화에서 움직임으로 이야기를 표현해 갔었습니다.